TV가 3분 동안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입이 쫙 벌어지고 눈이 번쩍 그야말로 깜짝 놀랄 만한 스피드 마술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인공 나오세요. 지금 다섯 가지 마술을 보여주셨습니다. 박상민 씨 어떻게 보셨어요? 예, 마술할 때 카리스마 장난이 아신데요. 장난이 아니시네요. 제가 지금 너무 긴장돼갖고 흥분해가지고 3분에 어떻게 다섯 번을 사람을 놀래키시는데 이야 정말 박수 주세요. 세계 마술 올림픽 BGM 스페셜 프라이즈
대한민국의 데이비드 커퍼필드를 꿈꾸는 일루저니스트 문준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쿠니모가 어떻게 된 거예요, 쿠니모? 니코! 쿠니! 예!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괜찮아요. 강호동 씨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지금은 당신에게 정확히 마술이 필요한 시간. 매직 어클락. 매직 어클락. 원, 투, 쓰리. 니코야, 이거 니 안무인데? 그 미국에 가면 매직캐슬이라는 관광 명소가 있는데 그 관광 명소처럼 저 한국에도 그런 곳을 만들어서 굉장히 한국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그 마술 경영인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너무나도 귀여운 거만 친구들이 당신을 방문해 주십니다. 나오세요. 야. 야. 아 이거 아 고마워.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야 아저씨는 머리에 들어가겠다 머리. 어머 뒤태 봐 뒤태 뒤태 어머. 예 어머. 우리 가운데 우리 혜진이는 아저씨랑 좀 닮았네. 어, 우리 어린이들이 스타킹에 나와가지고 혼란춤 보여주려고 나오신 거예요? 네. 어, 잘할 수 있어요? 네. 일단 혼란춤 보고 또 얘기 나눌게요. 네. 음악 주세요. 팀입니다. 아니 진짜 전국 어린이에서 1등 한 거 맞아요, 혜진아? 네. 가운데 우리 혜진이 아빠 하와이 사람이에요? 아니 진짜로 뭔 짐인 같이 너무 잘 치고. 혜진이는 그 추는 부위에 그 살이 있는데 그들 선이 있어요. 그 동작 그 싹싹 깔아서 싹싹 깔아서 그 부분 다시 우리 혜진이만 다시 해볼까요? 그래 그래. 싹싹 깔아서. 싹싹 가사 우리 나고
자랑해봐. 드롭 하는 거 아까 했던 거. 그 유정이 혼자서 해봐. 멋지게. 시작. 예린이 돌아서서 엉덩이 한번 들어봐. 엉덩이. 우리 배워봅시다. 네, 좀 배워요. 우리도 입고 왔어요, 호동이 형. 예, 예. 이거 봐요. 나와. 그러면 사람 몸이 어디에 좋아요? 날씬해져요. 날씬해져요? 정말이에요? 근데 우리 혜진이는 왜 살이 안 빠질까? 이게 빠진 거예요. 이게 빠진 거예요. 야채가 좋아? 햄버거가 좋아? 야채가 좋아? 피자가 좋아? 키워주세요. 오늘의 도전자 나세야 지금 키워주세요로 나오신 여성분인가요? 그렇습니다. 통과. 호동 오빠야, 내 부산에서 올라온 부산 서인영이대. 예, 환영합니다. 오빠야, 내 댄스 가수 올랐고 부산에서 고마 세림 세림 춤추고 있는데 근데 어느 너 와갖고 우리 할매 돈을 갖다가 훔치갖고 가수 키워준다 했거든. 근데 안 키워주는 게 나. 뭐 잘 못된 매니저께서요. 그래 그래. 이게 오고 오야로. 그러니까. 죽본다. 그래 여기 스타킹은 믿을 수 있지? 당연하지. 있지? 있죠. 아 그리고 일단 스타킹은 돈을 달라고 그런 소리를 안 합니다. 제가 춤 한번 치볼 테니까네 한번 보이소. 뮤직 큐. 렛츠 고. 바깥에 있는 남편이네.